뱃살이 하다니까. 배치나면 뱃살에 못 묶을 건데, 구워 나면 뱃살이 통해. 영호야, 개 말이다. 이렇게 딱 찍어야 돼. 바늘이 쑥쑥 잘 들어가네. 와. 어제 그 저희 동네 형님, 옆에 동네 형님 계시는데 낚시 가가지고 이렇게 홍간팽, 낚시로 홍간팽 이렇게 많이 잡으셨거든요. 그 회 해드리고 구이 해드리고 탕 해드리고, 예, 이렇게 또 나머지 고기, 예. 정말 귀한 고기입니다. 수심 한 150, 250 사이에서 잡히는 심해 고기거든요. 홍간팽. 사이즈도 좋습니다. 중대짜 사이즈. 이야, 살이 엄청 부드럽고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이 고기 자체가.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고기 자체가 부레가 없습니다. 부레가 없기 때문에 낚시로 잡아도 이렇게 저희 수족관에 넣으면 잘 살거든요. 부레가 없어서. 엄청 맛있습니다. 와, 비늘조차 아름답네. 와, 짠맛. 머리를 바로 잘라가지고. 머리는 탕으로 해드릴게요. 불이 없는 대신에 꺼묵막이 이렇게 줍니다. 꺼묵막. 살이 엄청 부드럽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해서 올라온 몸. 멋이, 또 뭐 감싸지가 있구만.
이게 볼락관지 그 솜뱅이관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머리를 떼버리니까 절반이 날아가 버리네. 아이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쓸어 보겠습니다. 자세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이 와 지하에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살이 엄청 부드럽네 생각보다. 그렇다고 무르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희귀 길이로 희귀로 이렇게 딱 이쁘게 담아 가지고
껍데기도 엄청 얇아가지고, 아, 맛있겠다. 밑에 천사채나 무채였으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살았을 텐데 솔잎이라서 조금 죽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멋지니까 맛도 좋고. 감사합니다.